안녕하세요. 맞춤대 코치 재충목 코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정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입니다. 정희는 바지 좀 입어라. 뭐냐? 어? 아, 잠깐만요. 왜? 다시. 싫은데? 최정입니다 할게요. 최정 선수님 나가 또 그러니까, 뭘 자꾸 최정 선수라 해. 형 선수 건다 한디. 그니까. 너희 둘이는 근데 인터뷰를 잘 못한다면서. 이게 카메라 앵글만 잡히면 말좀 어려워갖고 말하기가 좀 어색한데. 왜 성현이 인터뷰 할 때마다 내가 욕 먹어요? 왜? 지금 룸메이트인데 인터뷰를 가르쳐 준다고, 못하는 거 가르쳐 준다고. 근데 너희 좀 별로 안 친한 것 같아. 저 윙도우입니다. 아, 말좀 해, 둘 다. 아, 또욕 나올라네. 소울메이트예요. 그럼 정이, 팬들이 너를 올 시즌 목표 궁금해하니까 네가 한번 말해봐. 향기상하지 말고. 올 시즌 목표는 팀 우승밖에 없습니다. 왜 개인적인 목표는 없어? 우승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치야? 네. 그치야? 우리 김성현 선수와 같이 우승을 해서 같이 껴안고 울고 싶어요. 딸 이뻐? 아, 엄청 이쁩니다. 딸한테 한마디 해. 딸이요? 사람들이 저 딸인지도 모를 때 많이 모를 아, 텐데. 그래? 그럼 이번에 소개해. 야, 너 결혼했어? 아니, SK 트렌드야, 이게. 아니, 결혼은 아직 안 했는데 성격 급해갖고 먼저 애부터 봤습니다. 잘했다. 네, 감사합니다. 말을 해줘, 애기한테 그럼. 네? 와이프랑 애기한테 말좀 해주라고. 뭐? 아, 짜증날라네, 또. 뭐라고 말해? 사랑한테 해줘, 그럼. 사랑해. 너도 해. 아이파트 한마디 해봐. 사랑해. 아유, 진짜. 끝이야? 네? 끝이야? 지금 한국에서 고생이 많았겠지만, 혼자 지금 힘든 몸 가지고 한국에. 아, 임신했어? 네. 어, 진짜? 네. 오. 그렇게 급해. 누구 둘다 그럼 똑같네? 네. 아니, 근데, SK 트렌드가요. 결혼하고 애를 갖는, 원래 정상적인 게 결혼하고 애를 갖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선수들은 맛이 있는 것 결혼 같아. 전에 이게 애를 갖는 게 뭔가 이 트렌드가 된것 같아서 시끄러워. 저도. 야, 이제 인사해, 인사. 자, 팬 여러분, 오키나와에서 최정, 김성현. 김성현입니다. 네. 최정입니다. 아, 근데 목표만 안 했는데, 네? 너? 우승이라고? 네, 우승해요. 올해 에라를 안 해야지. 네. 성현이는? 네, 저도 수비 잘해서 욕덜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팬 여러분께 한마디 하고 끝내자. 올해 SK 와이번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꼭 우승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휴, 진짜. 더. 저도 우승으로 아, 재미없다, 보답하겠습니다. 너희들. 카메라만 있으면 좀 그런 게좀 있어요. 아, 그래? 네. 알았어. 바지나 입고 와라. 아, 그럼 팬안 여러분, 시범 경기 때 만나요. 빠빠이. 되세요. 너희들 진짜 심각하다. 응?